이거 뭐 나와야 되나요? 검색해볼까? 뭐가 비싸냐? 와, 이렇게 해서 언제 다 까냐? 파워까. 아, 이거 한 번에 까는 거 없나요? 저 이렇게 계속 까야 되는 건가요? 빨리 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어, 언제 까냐? 몇 개씩이지 이게? 그렇게 많진 않을걸? 몇 개예요? 40, 28, 28, 28, 56, 54개구만. 아, 나 메모장 있는데? 잠깐만. 적어놓고 싶어. 개당 600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꽃에 놓고 틀렸어. 꽃의 헤네시스 4,500. 1,000만 원. 커닝시 1,000만 원. 아, 일리니아 12개입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몇 개야, 그러면? 30. 34. 44. 44 플러스 16. 60개? 엘리니아 3,800. 아니, 이러면 게이드가 아닌가? 이거 하나에 600원 아니에요? 그죠? 4,500 곱하기 10. 아,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죠. 4.5. 4.5. 1.44. 1.44 플러스 1. 4.52. 1.44 플러스 1. 플러스 4.52. 플러스 1.75. 2.4. 4.5. 15.65. 얼마, 이거 얼마라고요? 60개잖아, 그지? 10, 12, 7, 12, 19. 60개 곱하기 600. 36,000원. 3.6만원. 15억. 개이득이네. 와, 씨. 이게 장사인 건가? 개이득이네. 요게 맞다. 괜찮네. 야, 미쳤네. 효율 보소. 다음에 8주년 모즈 집어넣어 다시. 개이득이네.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개이득이다. 와, 미쳤네. 효율력 보소. 여러분은 왜 이거 안 했습니까? 8주년 모자 산지. 여기서 음표 비싸더라고. 음표 괜찮던데. 맞죠, 이거 비싼거지. 이것도 비싼거지. 요렇게 무지개 달려있는게 비싸던데. 이거 언제 까냐. 아, 이거 까는게 너무 빡세네. 언제 까니 이거. 사람들이 잘 안할수록 비싸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가 비싸다고요? 토파즈가 비싸다고? 아, 나 튕겼어. 나가질 것 같은데? 뭐냐? 왜 들어가지? 이 루즈한 타임에는 에너지 충전을 한번 하면서 해야 되겠구만, 걔. 언제 까니, 이거? 이거는 진짜 가격대가 아주 천지 차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아, 10배 차이. 아, 그래. 이것도 60개네, 그치? 저거 봐.
토파즈 5개. 8주년 은표 토파즈 5개. 더머니 가서 확률을 맞췄어야 됐나? 그린 570, 580. 잘 됐네. 제일 조금 넣었는데. 제일 싸네. 레몬 오, 600개. 토파즈. 아, 토파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6800개. 0.2. 3.4 더하기 2.61 더하기 2.52 더하기 3.6만원을 투자해서 12억 750 15만원 다음 11주년 모자 사보자. 요건 뭐 나와야 됩니까? 네. 아, 후라이 나왔습니다. 아유, 근데 까는 게 너무 귀찮아. 아, 네네, 인정합니다. 까는 게 너무 귀찮아. 한 번에 까기 이런 거 없나? 안 되겠지. 꼭 하나씩 해야 되더라. 네. 이것도 한 1년 있다가 팔면 좋으려나. 한 1년은 있어야겠지. 아, 네네, 묶일 거면은 다 묶이는 거지. 뭐 아님 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르가 실크헤드 5개. 후라이 머리 13개. 야, 후라이 머리. 알록달록 귀여운 구슬 파르페 6개. 춤추는 회전목마 7개. 아, 이 600원짜리 아닌가, 이거. 타르가 실크햇. 900만원. 0.09원. 아, 신분 좀 받아, 지금. 봄날의 장비. 0.14. 후라이 머리. 아, 1억. 야, 몇 개 매물도 없네. 아, 이제 비싸질 일만 남은 건가. 경매장에 매물도 없구만. 1억. 계산기. 18.13억. 크, 개이득. 3.48만원에?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이번에 나온 게 슬라임 멜포. 슬라임 멜포. 심플캡 예티 5개인가? 핑크빈 맞지? 10개씩일거야? 6900 곱하기 10 곱하기 5 34만 5천원. 34만 5천원. 실프캡 실프캡 아니요? 어? 제가 잘못 적었나요? 슬라임 실프캡 아니에요? 심플캡 심플캡 핑크빈 1.85. 핑크빈만 묶여놨어야 됐는데, 그지? 가격 차이가 왜 두 배씩 나는겨? 주황 와서 0.7. 가격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가격이었으면 핑크만 샀으면 되는 건데, 그지? 아주 아이러니하네. 분산 투자는 참 아니랬구나. 둘 다 안 좋은 것들이 있네. 둘 다 괜찮은 것도 있고. 끝인가요? 퐁퐁 게임 0.2. 계단기 때려봐. 야, 이것도 수익률 괜찮네. 오늘의 결론. 34만 5천원을 투자했더니 108.77억이 나왔고, 여기에서 아쉬운 점,
회피하고 핑크빈만 했어야 됐네. 주황버섯하고 슬라임 멜빵을 안 했어야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후라이 머리 3.486을 써서 18.13억을 먹었어. 아주 좋은 효율이에요, 그치? 말도 안 되는 효율력이 나왔어. 운이 있었겠지, 뭐. 자, 음표. 음표는 별로였던 것 같아. 음표가 제일 안 좋다. 18.5네. 7이 올라가야 되네. 7이면, 115억 7,700만원. 오케이. 오늘의 투자, 이번 달의 투자지. 먼 미래를 보고 1년만 버텨봐. 또 열심히 류얼을 모으고 있거든요. 류얼 모으는 게 취미요. 많이 모았습니다. 대충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류얼이 있는가. 이번 달 거죠, 이거? 맞죠? 22개. 잘 모으고 있습니까? 예. 기억의 매듭. 꼬꾸른 선율인가요? 아, 이름도 알아. 개만원. 28. 한 36개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대충 보십시오. 이게 처음, 묵히기 시작하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꾸러기부터 모으기 시작했어. 아, 네, 요렇게. 미래에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분해 말고 뭐죠? 그 뭐, 청약 처리 말고 뭐더라? 아, 페이백 안 하고 웬만하면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비싸던데. 비싸질 예정이라 그래야되나? 별로인 것 같은데. 나도 기준점을 잘 모르겠네, 이거. 요런 거 보면서 보는 것이지요. 발그레? 발그레. 12개. 요것도 이제 슬슬 올라가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 요것도 비싸지는 것 같던데. 별의 기록자. 7개. 목숭아 멜빵. 8개. 불마스 삼재차. 비숑. 아, 열려 있습니까? 예. 요런 맛으로 모으는 거 아닐까요? 요것도 좀 비싸지는 것 같던데. 산란꼬마고. 아, 언제 비싸지냐, 근데. 그래도 한 1년 반은 버티고 팔아야겠지. 요것도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 새별벽 총총. 소원알게 비싸지고 있죠. 맞지요. 14개 있습니다. 아, 스카우터는 갈아야 되는데 갈기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갈았어. 아기고 개만 이거 다 팔아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지. 그냥 지금 팔아도 그래도 천억, 최소 천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천억대는 못해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겠지요. 못해도 천억은 나오겠지. 요 정도 되겠고.